사회적으로 역량이 아무것도 안 되나 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몇 밖에 안 되나 싶은 게 올라야 될 때 가장 힘든 건 병원 갈 돈이 내가 없는 거야. 그 정도까지 힘들었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했지. 많이 고독하고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거의 15년 정도는 경력 단절 기간에 있었고요. 경력 단절이 거의 19년이었어요. 화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40대 중반 김문주입니다. 직업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이향숙이라고 합니다. 50살 방유숙입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고 난 후 커리어 컨설턴트 과정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중에는 다양하게 나를 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둘째 날인가 셋째 날 수업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걸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를 알아간다는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는 무엇도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된 걸 찾아낸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생명보험회사, 그 요즘 말하는 총무사무원이었죠. 7년 정도 했었습니다. 했었고, 육아를 해주실 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돌보미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도 그 비용이 제 월급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운전도 못 했었고, 컴퓨터는 정말 아래 한글 하나밖에 안 썼었는데 취업은 하고자 해서 뭐 청소년 지도사라던가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땄는데 막상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또 나를 뽑아지 못할까. 그것도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직업교육 훈련을 듣고 그 다음에 디딤돌 사업이라는 걸 지원을 받게 되었죠. 디딤돌 사업은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이나 창업하기 위한 동아리를 형성된 여성 동아리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 직업교육 훈련을 받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단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한 3개월 뒤에 저희가 이 센터에 지원을 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이 되었죠. 직업을 새로 구하려고 하니까 엄마인 여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경력 단절 여성이 다시 재취업을 하려면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경력 단절이 길면 길수록 그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은 이렇게 코칭도 해주시고 그리고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 동해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힘드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드론 수업이 있더라고요. 드론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수업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고 또 수업을 할 때 보면은 많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제가 혼자 취업을 알아보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려움도 많았을 건데 이 센터를 통해서 경력 단절이 다시 되지 않도록 이제 체계적인 교육이나 관리를 해주시고 또 취업도 연계를 해주셔서 생각보다 취업도 빨리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취업한 회사에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취업한 저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제일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누구 엄마야, 누구 엄마야 이렇게 불리다가 이향숙 상담사님, 이향숙 선생님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곳이죠. 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누구나 힘들지 않게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누구나 힘들어도 와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취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시작하면 다 됩니다. 시작을 먼저 하세요.